가스레인지 오염된 부분에 도포하듯이 뿌려줍니다. 이어서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뜨거운 물에 부드러운 수세미를 적셔 꼼꼼하게 닦아주면 찌든 때로 가득했던 가스레인지가 이렇게 말끔해졌습니다.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주방위생 천연세제로 지켜보세요. 야, 저 보고 있으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요. 네, 근데 예. 제가 그 베이킹소다나 이런 걸 사용해서 설거지를 해봤거든요. 마음 네. 편한 게 세제로 닦고 나면 물로 계속 헹구잖아요. 그렇죠. 천연세제는 네. 한두 번만 헹궈도 되니까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네. 준비된 신부감. 네. 자, 10시 35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전화 주신 분 상당히 많습니다. 전화 한 통 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연결되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 예. 아, 항상 감사합니다. 저 뒤에 유익하게 보는 방송인데요. 아유, 예, 예. 제가 궁금한 거는 네네네. 이 베이킹 소다하고 네. 베이킹 파우다 네. 그리고 식소다 네. 그것의 세 가지 성분의 분류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제가 네. 에, 처음에는 제가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베이킹 파우더하고 베이킹 소다를 치매 굉장히 그게 애매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거든요. 아, 예. 저도 그거 늘 헷갈렸어요. 베이킹 소다와 베이킹 파우더 반은 같은데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예, 우선 베이킹 파우더는 밀가루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빵이나 과자를 만드는 그런 식품이고요. 네. 베이킹 파우더라는 거는 빵이나 과자를 부풀게 하는 이 중탄산 나트륨 또는 중조라는 그 식품 첨가물입니다. 네. 그래서 베이킹 파우더는 빵이나 과자를 만들어 드시는 거고 네. 베이킹 소다는 금방 얘기한 대로 여러분 달고나라는 거 아시잖아요. 네. 설탕하고 하는 네. 경우에 네. 이렇게 부풀게 하는 그런 성분이나 또는 오늘 보여드린 것 같이 이렇게 식기나 이런 거를 세척하는 그런 아. 성분이기 때문에 아. 그 베이킹 소다는 드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예예. 네. 예. 네. 그건 확실히 구분하셔야 그러니까 됩니다. 베이킹 파우더는 식용으로 쓰는 거고 그렇죠. 베이킹 소다는 식용은 아닙니다만은 예. 이렇게 친환경 세제 정도로 쓰는 것은 인체에 예. 전혀 영향이 없다. 초량으로. 그렇죠. 예. 네, 그렇군요. 아. 저희가 우리가 네. 살펴본 것은 베이킹 소다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네. 자 이제 궁금한 점 풀리셨을 테니까 마음 놓고 베이킹 소다로 이제 설거지 하는데 좀 편안하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리고 눈으로 네. 봤을 때 베이킹 소다랑 또 헷갈리는 게 있죠. 네, 뭐요? 아 구연산. 아 구연산 오늘 진짜 이 오형제 중에 오인방 중에 마지막으로 나왔는데 닮았어요. 비교적 베이킹 소다에 비해서는 구연산이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맞아요. 네. 막내다 보니까. 예, 과연 그럼 구연산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예, 그 구연산은 레몬이라든지 또는 감귤류에 그 함유되어 있는 아주 신맛을 내는 그런 산성 성분입니다. 이 구연산은 그 알칼리성인 그 베이킹 소다하고 만나게 되면은 이산화탄소라는 그 가스를 발생시켜서 네. 거품을 발생시킵니다. 네. 그래서 이 거품이 그 오염물이 그릇 표면으로 떨어지기 쉽게 하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구연산을 통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릴 청소를 할 때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좀 화면에 나오진 않았지만 주방에 있는 또 다른 골칫덩이 갈까요? 네, 옆에요. 네. 네, 옆에 보면은 아, 개수대, 배수구요. 네, 배수구 개수대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물을 좀 흘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곳곳에 남아 있는 이런 기름때와 찌든때는 네, 대체 닦일 생각을 안 하네요. 아, 여름에 한 3, 4일만 지나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물때까지 보면은 네. 이건 좀 닦아도 닦이지가 않더라고요. 네. 네. 이럴 때는요,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베이킹 소다와 식초를 1대1로 부어주시면 돼요. 네, 한번 부어볼게요. 네, 네. 자, 볼까요? 베이킹 소다를 네. 붓고, 네, 네. 안쪽까지. 네. 베이킹 소다 많은데 좀 더 부을까요? 벌써. 아끼지 말고 좀 많이 부어주세요. 질투하진 않으니까. 네, 식초를 네. 좀 더 주실게요. 네. 네, 네, 그리고 베이킹 소다까지. 네. 네. 오, 거품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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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지금 그 베이킹 소다 양을 조금 더 써서 이 가운데도 좀 뿌려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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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뿌리고 네. 식초까지. 어휴, 이거 할 때 가장 마음이 확 뚫리는 것 같아요. 시원해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네. 어떻게 어느 정도 나왔나요? 네, 거품이